안녕하세요. 보컬리 셀이 음악 따라. 왜 그렇게 어색하게?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맞춰, 이게 약간 그 옛날에 뭐, 우린 누구야,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이거, 아, 이제 뭐지? 이래가지고, 순간 당황했어. 이거, 아, 이게 있잖아. 이거 있잖아. 그, 길 가다 사람 만나 그렇게 인사 잘못한 거 알아? 어색한 사람한테 하는 거. 이게 약간 반존대 같은 느낌인가? 아, 존댓말. 내가 저 사람한테 존댓말을 했었는지 반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우리가 이제 뭔가 편한 거 같은데 안 편한 거 같아. 여기 할 때 이제 두 개 다 쓰네. 알아서 취사 선택해서 해라. 그런 느낌인가? 너무 웃겨. 오늘은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제 이렇게 돼요. 안녕하세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고개 숙인 거 보고 좀 우리 좀 이제 친근하다고 여기 보신대. 알아서 골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항상 이게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네. 우리 다 해드릴 테니. 그러니까 이제 요새 보컬리 그 처음보다 구독 그 이제 보는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 되게 뭔가 좀 뿌듯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팟캐스트처럼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제 지인도 얘기해요. 그래요? 일할 때 그냥 틀어놓고 듣는다. 오, 좋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트렌드에 맞는 걸 해야 돼. 그래서 궁금한 거. 요새 독감이 유행이에요. 목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감을 걸려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목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독감을 걸렸다. 아니요, 근데 목 관리를 사실 못했죠. 네. 저는 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목을 관리를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반성해야 되는데 일단 마스크 많이 끼고 다니셔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다 안 끼지만 다 내가 안 하는 거라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을 못 하겠네. 저 본인이 하는 거 하라고. 그냥 나 이게 당당하게 다니다가 완전 개고생했다. 지금 엄청 아팠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진짜 힘들다고. 아, 근데 별로 안 아팠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지인 38도까지 올라와가지고. 진짜? 뭐 막 이제 요새 또 이렇게 아픈 거 인증하잖아요. 에이. 수액 인증하고. 아, 저는 진짜 그냥 잠만 좀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고. 그러고 열도 진짜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아 근데 제가 별로 아프진 않고 독감 검사를 할 거긴 한데 아 저 그냥 아 뭐 어제 조금 아 지금 옷을 너무 덥게 입어서 좀 열이 나나 싶고 막 계속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그랬더니 선생님 아 알겠다고 아 다 겹치셨네요. 그럼 검사만 한번 해보세요 이랬는데 갔더니 독감이야? 네.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저 이제 노래도 했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헌금송에서 비즈니스에 연결되잖아. 모든 게 목이 아픈데. 네. 그리고 저 헌금송이 한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계속 이랬는데 생각보다 목도 진짜 말짱했고 그냥 몸살 기운만 좀 있고 괜찮았어요. 약 먹고 뭐 이렇게 뭐 따뜻한 수건 올려놓고 이런 것도 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아 건강하네. 잠만 잤어요. 가끔 PT 봤더니 역시 몸을 이겨내는데 푸사워도 하고 운동을 했으니까 옛날에 우리 체육 선생님 그랬어요. 아프면 뛰라고. 약간 무식하던 시절.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아파도 아 그냥 이겨낼 수 있어 약간 이런 의지 있는 스타일. 아 그래요? 네. 그럼 몸 관리 기법을 그걸로 갈까요? 아니 저는 내 정신력으로 이겨내기. 전신력으로 하다가 골로 간 수. 뭘 털어둬야 돼. 근데 그 대표주자잖아요. 정신력으로 모든 걸 해내는. 정신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 논문 그래요? 쓴다 3주 동안 밤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잘 안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다크서클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서 어디 동물원에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팬더로?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자야 되겠다. 푸바 온 줄 알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특이하면 약간 좀 팔리잖아. 저는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오늘 약간 옷도 무늬가 급해서 이거? 이거 근데 이게 포인트가 항상 이렇게 뭐가 있으면 있어 보여. 예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게 뭐야 붙어있는 건가? 그래서 이런 관심 포인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감기 얘기하다 그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비타민C 많이 먹어요. 비타민C가 그 균을 죽이는 데 도움이 돼서 면역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C만 꼬박꼬박 먹어도 5년 더 산다고 옛날 유튜브에서 봤어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 지금 거의 때려받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만큼씩 드세요? 아니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근데 또 비타민을 그냥 밥 안 먹고 먹으면 이게 위를 다 갉아먹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밥 먹을 때는 조금씩 먹는데 비타민C는 최대한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버티는데 사람들 옆에서 이제 하나씩 인스타 스토리에서 막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약간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제 앞으로 응. 행사도 많으시니까 응. 약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 몸 관리를 잘해야 됐다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거의 그 일을 하나씩 만들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회사를 이제 딱 9-to-6 하면서 거기에서 뭐 월급을 제대로 이렇게 받고 제대로란 말이 좀 이상한데 월급 받는 생활을 하다 보면 아프면 그냥 휴가 내고 뭐 하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은 제가 막 프로젝트 만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몸 아프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쌤한테 얘기한 비즈니스 연결이 되니까 진짜 몸 관리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노래를 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노래 이거 하다가 마라톤 무리하게 나갔다가 한 달 넘게 노래 못한 거 알죠? 맞아 계속 캐치 마시고 막 킬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가면 이제 옛날 같지 않아? 그냥 이상하게 나이가 먹을수록 돌아오지 않아. 근데 진짜 그렇대요. 맞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고. 아니 저도 독감을 그 저도 공연했잖아요. 네. 거기서 걸린 것 같아요. 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말에 행사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면 좀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맞아. 그러니까 건강 뭐 영양제도 많이 챙겨 드시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 하고 하면 사실 저랑 주최한 몇 명만 올 맞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건강하셔서 가지고. 자기가 뭐 면역력이 뛰어나면 맞죠. 그 연말은 약간 체력 싸움이거든. 사실 약속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술 약속도 많아지고 계속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체력이 안 버텨주면 연말을 보낼 수가 없어. 일도 마무리 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그냥 비타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드세요? 과일도 요새 좀 먹으려 하고 이렇게 그냥 예전에는 뭐 맛있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있잖아요. 그 어른들 가면은 막 그냥 살라고 운동해. 살라고 운동하고 그냥 살라고 뭐 그냥 먹는 느낌. 때려넣는 느낌. 네, 요새 막 그냥 엄청 몇 개 이렇게 소소하게 같이 보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되게 행복하고 좋은데 그런 거 자체가 저한테 비타민이고 한데 그 뭔가 많이 먹어봐서 그런가? 그냥 별로 감흥이 없어 요새. 아 맛있는 거 먹는 거요?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좋아. 그냥 근데 엄청 이게 맛집이어서 꼭 여기 가야지. 맞아. 이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없어요. 저 맛있는 거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냥 딱히 막 찾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저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훨씬 좋아하는 거 같아요. 맞아. 그게 더 훨씬 좋고 요새 막 혼밥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밥을 이제 꾸준히 제가 옆에 먹어줄 사람이 있으면 제가 건강해서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일하다 그냥 프레젠트 가는 거 계속. 그래서 이제 지은님 2죠. 이.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사람이 아이잖아요. 맞아. 이 아이는 한 9시 되면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 그 사람들은. 지수님 평생 2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만 누구 같이 이제 얼굴 인사할 사람 있으면 좋겠다. 너무 이상한가? 아, 근데 인사만 하실 것 같아서. 아니. 지금, 그러고 다시 나갈 것 같아서. 네, 집에 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것처럼, 이거 편집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남의 혼삭기를 막으려고. 어쨌든, 근데. 좋은 아빠가 되실 거예요. 네, 사람들이 요새 제일, 그, 연말이 이제 다가오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 그거예요. 제가 별로 얘기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언제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엔 좀 빡세게 소개팅을 해보세요. 아니 너무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아니 너무 바빴어요. 이번에 뭐 이렇게 뭐 다른 프로젝트도 많이 했고 그냥 뭐 동문회도 만들고 뭐 하고 지금 뭐 과제도 하고 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내년에 버킷리스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 1순위를 연애로 알겠습니다. 연애와 결혼으로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공개할게요. 저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버킷리스트? 결혼하게 되면 결혼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공개하겠습니다. 네. 공약 있나요? 공약? 공약은 생각해볼게요. 지금 급 얘기한 거라서 쓸데없는 말 이런 거 영상에다 공약했다 큰일 나요 진짜. 아니 약간 그 좋은 분 소개시켜줘서 결혼하게 되면 뭐 해주겠다 이런 거. 이게 애매해. 지금 약간 입술이 떨리는데 나의 인생을 소개해줬는데 내가 스타벅스 쿠폰 하나 줍니다 하면 내가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너무 큰 거 주기엔 부담스러워. 아 너무 웃겨. 어쨌든 안녕. 노래해야지. 네,
노래가 끝났습니다. 오늘 팝송을 갑자기 저한테 줘가지고 도저히 못 찍게. 캐롤. 도저히. 아니 근데 잘했는데 왜 안 찍으시는 거예요? 네. 네, 진짜로. 도저히 이거를 내보낼 수가 없겠다. 아 진짜 괜찮았는데. 그래? 응. 내가 팝송에 캐롤을 잘 부르면 확실히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하는데 약간 내가 이제 자아가 막 흔들렸어. 이거 해도 되나? 그 연말 파티 때 저는 한국 하라고? 내 다 연말 해봐야 다음 내 모임 20일이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쉬면 되죠. 네 지금 내가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 어떤 춤을 춘다고 했다가 지금 안 돼? 안 돼요. 결혼하셔야죠. 그, 내년에 결혼하신다. 산타 그 코스튬 그것도 봤어요. 그 에어슈트 알아 이렇게 막 루돌프 달고 있고. 금지. 그래가지고 연말이니까 그냥 하나 아니요 그냥 좀... 귀여운 산타 보잖아 루돌프 머리띠 같은 거 그 사람들한테 온 사람들 선물을 좀 줄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그 인트로로 들어갈 때 아니요.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모임에 그 PCMC 거기에 50명이 넘게 올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어차피 비좁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춤추는 것도 민폐고 이렇게 그래요. 막 치다가 툭치고 이렇게 할 것 같아 결혼하셔야죠 지금 그런 흑역사를 남겨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요? 응. 애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취소. 미안하다. 취소. 따로 하자 그거. 내가 노래방에서 네, 보여줄게. 니네 따로 그냥 소수로 하자. 내가 굴러다닌 거 보여줄게. 안돼 안돼. 흑역사 안 돼? 남기지 마세요. 아, 어쨌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얘 참 이렇게 마음 같지 않네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우리 네. 다음 주에 아 다음에 찍어보겠습니다. 멋있는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재밌었어요. 어쨌든 연말이니까 우리 또 이렇게 근데 아쉬운 거는 이번에 쌤 연말 공연 못 봤다는 거. 여기 좀 있으면 나갈 거예요. 저희 또 많이 내년에 더 많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킹 파티 같은 거 하면서 요새 저 사람 되게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연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 뭐 아트를 넣을 것인가, 공연 넣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체리 쌤의 공연도 한번 같이 기획을 해서. 그때 이제 이 뒤에 자료가 나갈 건데 그 공연을 보고 이제 사람들 네트워킹 하는 그런 모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죠. 내년에 이제 새로운 거를 계속 기획하려는 그 마음에 너무 재밌어요. 다양한 것이니까. 다양한 거 하는데 점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만나니까 그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내가 좋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좀 사실 시간이 아깝잖아요. 근데 요새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 부르니까 또 그 사람들의 지인들이 와서 또 알게 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때 제가 실력이 되면 네. 노래를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아니요 다음 주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